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마지막 7차 청문회.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20여 명 중 오전에 출석한 것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출석하지 않은 조윤선 장관에게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열리는 청문회에 장관이 출석하지 않는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라도 조윤선 장관은 당연히 이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결국 동행 명령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될 장관이 지금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에 결국 나오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7차 청문회의 주인공 조윤선 장관은 오후가 돼서야 나타났다. 조 장관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근데 왜 오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번 국조 특위에서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답변한 것이 위증의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 요청을 했고. 그동안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존재도 작성 경위도 모른다는 것. 국회는 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한 상태다. 블랙리스트는 증인이 정무수석할 때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재차 말씀 올립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제 답에만 예약 나중에 그 설명을 따로 얻어서 하시더라도. 예,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위증으로 고발이 된 상태인 관계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해량해 주시면. 재판 중이거나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여기서는 출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합니까?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위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위원님, 직원들이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다시 물어볼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0여 차례 집요한 질문 끝에 결국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한 조윤선 장관.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하셨는데 언제부터 아셨나요? 작성되고 폐기되는 과정에 정말 관여 안 하셨습니까? 존재는 있지만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는 그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문화예술계 인사 중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켜야 할 인물을 추려놓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오늘 오전 사건의 몸통으로 꼽힌 두 사람, 조윤선 장관 그리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소환됐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끝까지 감추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특검은 문체부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 조윤선 장관의 버려진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그 하드디스크 그거 교체를 하죠?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직원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다가 다시 집어넣고 OS 포맷, 그 이 OS를 다시 깔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문체부 및 산하단체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 및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특검이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퍼즐은 블랙리스트가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작성됐느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쑥대밭이 되다시피 한 문화체육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로 인해서 전현직 장차관 등의 수사 대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뭐 보도를 보니까 뭐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뭐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유진용 장관께서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항의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었는데 그 보도가 됐었는데 그때도 인지가 잘 안 되셨으니까 무슨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기 소신을 지킨 공무원은 오히려 경질됐다.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은 2014년에 이미 블랙리스트를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면직되기 바로 며칠 전에 대통령하고 단 둘이 다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독대를 해서.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지 앞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속 쳐내면은 나중에는 한 줌도 안 되는 같은 편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네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The Vegetarian by Han Kang. 작년 5월. 소설가 한강 씨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받았다. 대통령 축전이 갈 만한 쾌거였지만 문체부 장관이 대신했다. 특검은 문체부가 대통령 축전을 제안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유는 한강 씨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저기 대비 문건인데요. 옆에 K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B에서 K라고 돼 있는데 여기 K는 뭐고 B는 뭘까요? 본 적 없어요? 예, 저는 문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청와대를 B, 국정원을 K로 표시한 문체부 내부 문건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PD수첩 취재 결과 문화예술계 인선 과정에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판진흥원 이사 선발 과정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다. 출판계에서 적당한 분을 좀 추대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받았죠. 그 추천을 받고 이제 뭐 그렇게 서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국정원에서 직원이라고 사무실에 왔었죠. 와서 한 시간 남짓 이제 뭐 조사를 하고 갔어요. 예. 출판진흥원 이사직은 출판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 가운데 문체부의 결정에 따라 선발되는 자리. 출판문화산업을 양성하기 위해 힘을 쏟는 일종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국정원이 개입한 걸까? 말하자면은 저의 뭐 개인적인 소신이나 철학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야당 후보나 누구 뭐 이렇게 지지 선언이나 이런 걸 했느냐 그러길래 뭐 아마 했을 것이다. 뭐 그런 취지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히나 최근에는 뭐 청와대 쪽에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사상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편이다. 그래서 뭐 본인이 설사 서류를 청와대로 보내도 아마 안 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14년에 이어 2016년 차기 이사 후보들에게도 국정원 직원이 찾아왔다고 한다. 그 본인이 국정원에서 나왔다고 했고요. 따로 뭐 신분증은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아니 진흥원에 이사를 하나 뽑는데, 응? 내가 알고는 이제 진흥원은 이제 문광부 문체부 소속이잖아요. 그럼 문체부 뭐 장관이나 뭐 문체부 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뭐 추천을 받아가지고 적격한 순서에 대해서 뽑으면 되는 거지. 왜 국정원에서까지 조사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하나 있었고 조사 내용은 무엇일까? 또 한 가지는 뭐 심지어 그 우리 아버지 그 주민등록번호하고 우리 어머니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제 좀 다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속으로 아이 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신원조회까지 하나. 출판계는 국정원이 나서 사실상의 사찰과 사상 검증을 하면서
이사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고 주장했다. 출판산업진흥원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판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고 출판산업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을 만한 역량과 어떤 인품을 가졌는가를 알아본다든가. 근데 단 한 번의 질문도 출판 발전을 위한 이 사람의 계획이나 비전이라든가 이 좋은 책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책을 냈을 때 이 책을 내게 된 백그라운드, 나머지는 다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정치 성향 파악이 과연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걸까? 국정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국장 대변인실인데요. 네, 첫 번째 알파벳 K는 뭐 국정원 국가정보원 뭐 이렇게 뭐 작성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물어봐야 할 것으로 우리로서는 어떤 의미로 썼는지 알 수 없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대외 정보 수집이라든지 뭐 국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뭐 대테러 아니면 이제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정보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무슨 출판업계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테러 업무도 아니고 내란죄와 관련된 업무도 아닌데 그런 정보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의사 결정을 강요한다라든지 이건 명백하게 직권 남용인 거죠. 입맛에 맞지 않은 문화 예술인들을 차별해온 박근혜 정부.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 국정원, 문화부 뭐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된 정말로 민간 사찰 수준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그냥 뭐 지원 사업에서 몇 명을 정치적으로 혹은 입장에 달려서 배제했던 수준이 아니라 엄정한 민간 사찰과 그다음에 국가폭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도 이런 분류가 있었다라는 수준으로 논의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그 책임을 묻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인권들, 기본적인 가치나 이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무너뜨리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블랙리스트 작성공에 청와대가 관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크게 아주 소문으로만 떠돌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처음으로 공개된 건 지난해 10월 한 신문사의 보도를 통해서다. 영화배우 김혜수, 송강호 씨를 포함해 9,473명, 문화예술 전방위에 걸친 인사들이 망라돼 있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걸까?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해외 영화제에 참석한 자리에서 처음 소식을 접한 배우 정우성. 정우성 씨도 블랙리스트에 있어요. 있다고요? 네. 제가요?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뭐 이해 충돌은 늘 어느 시대나 있는데 그 시대의 기득권 세력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대한 강요에 저항하면 이제 그걸 리스트라는 뭐 명령에서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하는데 시계 쓰지 마세요. 그들이 지은 거지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단은 세월호 시국 선언, 문재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으로 분류돼 있었다. 정부가 야당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따로 분류한 이유는 뭘까? 리스트를 공개한 한국일보의 조태성 기자를 만났다. 2014년부터 연극 공연계에서 뭐 공연 자체가 폐지되고 없어지고 뭐 이미 지원이 다 결정된 사안을 갑자기 뒤집고 그런 사안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공연예술계나 이런 쪽에서는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 누가 이거 책상 밑에 리스트 이만한 걸 한 장 크게 깔아두고 명단 그거 다 대지어보면서 끊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고요. 이걸 입수하자 말자 현실적으로 하나의 문건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도서관 이 리스트를 기자에게 전달한 것은 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너무 힘들다, 버겁다. 왜 그러냐? 뭐 이런 게 내려왔는데 청와대에서 내려왔는데
아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건 뭐 한다 한들 분명히 반발이 나올 건데 특히나 문화예술인 같은 분들은 뭐 반항심이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분명히 반항을 하실 건데 반론을 제기하고 항의를 하실 건데 그걸 어떻게 무마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부당함을 알면서도 문체부 직원이 차마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이유. 특검은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것이 바로 청와대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 배후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는 것.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정무수석을 거쳐서 문화부로 내려왔다는 것이 문화부 전직 공무원의 증언인데 사실 저희들 블랙리스트 만든 일 없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도 내려온 블랙리스트를 보고 시행을 할까 어쩔까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모르시는 일입니까? 네, 전 유진용 장관이 그런 걸 들은 일 없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법률 미꾸라지로 불리며 각종 의혹에서 빠져나간 김 전 실장. 특검은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 고 김영한 정무수석의 업무수첩. 문화예술계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문화예술계를 적대시한 정황도 증거 중 하나다. 뭐 CJ에 대한 어떤 뭐 제재라든가 뭐 등등. CJ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CJ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만드는 그 영화에 대한 변호인. 예, 변호인을 비롯해서 뭐 많은 그런 영화들 그런 걸 만드는 그 회사를 왜 제재를 안 하느냐? 김기춘 실장한테 뭐 수시로 이 쯧쯧 혀를 차고 이렇게 굉장히 걱정하는 표정을. 그러니까 그런 듣고. 영화에. 문체부 전 현직 직원들의 증언도 김기춘 전 실장을 향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영화, 변호인의 제작사 등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영화 변호인의 제작자 최재원 씨는 개봉 당시에 느꼈던 압박감이 상당했다고 털어놨다. 변호인 할 때 저만 하더라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일종 복사본들을 막 만들었다 한다 숨기고 이런 걸 했어요. 아하, 복사본이라면 영화 이제 완성본의 복사본. 복사본을 혹시 탈취당하면 끝이잖아요. 예. 원본 하나니까. 조상태. 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영화 변호인에 투자했던 창업 투자사의 모태 펀드 참여가 막힌 것이다. 신용기. 그 영진이가 이제 해마다 모태 펀드를 통해서 영화 개정 투자 조합을 선정을 할 때, 근데 이제 그때 변호인에 투자했던 데는 투자 조합에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공식적인 서류나 이런 게 아니라 담당 부서를 통해서 이번에 선정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런 변호인의 투자 대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코드로 얘기가 내려온 거죠. 모태 펀드는 영화 산업 등의 벤처 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 기금으로 조성된 펀드다. 이렇게 조성된 모태 펀드에 개별 투자사의 자금이 더해져 투자되는데 이 금액이 국내 영화 제작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입맛에 맞으십니까? 영화 밀정은 톱스타 이병헌, 송강호가 주연을 맡았지만 변호인의 제작자가 만든 영화라는 이유로 모태 펀드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지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영화를 갖다 진행할 때 예전처럼 상투사들이 아주 굉장히 나이스하게 뭐 판단을 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라고 저도 감지를 하는 거죠. 제 영화는 그런 모태 펀드에서 투자가 안 될 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뭐 그 변호인 때문에 어떠한 시기에 뭐 지금은 제재건 아니면 제약이건 불편함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예상을 했던 일이고요. 변호인 이후에 또 영화 제작을 하셨잖아요. 했습니다. 예, 예. 그런 곳에 그러면 모태 펀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돈, 지원금을 막아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문화예술인들의 증언은 과연 사실일까?
PD수첩 제작진은 도종환 의원실의 도움을 얻어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초로 공개된 9천여 명의 리스트보다 간추려진 문건. 조금 더 자세하게 문화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배제하는 사유를 옆에 비고 안에다 다른 그 문건이에요. 2014년에는 지원금을 얼마 얼마 얼마를 받았는데 이 작가들이. 2015년에는 이러이러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2016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안 되게 할 겁니다라는. 정무수석실 문건을 문체부가 수정한 리스트엔 지원 금액 그리고 지원 배제 사유가 적혀 있었다. 91개의 단체 및 개인 이름을 확인한 결과 화가, 동화 작가, 언론사 등 분야 또한 다양했다. 좌파 성향, 야당 인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관리 대상에 올랐다는 충격적인 증거. 문화예술인들은 분노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어서 분노하기보다는 이 블랙리스트 자체의 분노를 했죠. 이런 명단 자체가 만들어져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창작 활동을 하는데 굉장한 그 타격을, 심리적 위축과 타격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문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하는 문인들 많고 하는데 가장 고생하고 가장 좋은 작품 쓰고 한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그 명단에 들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문화 말살 정책이죠.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로 널리 알려진 안도현 시인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아니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자신들이 집권을 했으면 실패한 상대 쪽 사람 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거의 뭐 보복과 같은 짓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이게 사실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자꾸 배제시키고 편을 나누고 차별하는 거거든요. 전혀 문화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만 제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슬픈 거죠. 혹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리스트에 오른 이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중증장애인분들이 집안에만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수단이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수단이 가장 좋겠다. 차량을 보내서 저희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모셔와서 풍물이나 음악이나 영상이나 그 외에 여러의 어떤 문화예술적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을 돕고 있는 고현수 대표. 늘 받아오던 지원금이 2015년에 갑자기 끊긴 이유는 단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문재인 그때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였어요. 황당, 뭐 당황스럽다. 이 사업의 내용과 왜 이게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히려 저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했고 뭐 미안함, 뭐 죄송스러움 같은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시기는 2014년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지지 서명으로 지원 배제 대상이 된 또 다른 단체를 찾았다. 어디 저 이름 어디 있죠? 이름이 아니라 출판사가 나와 있어요. 어디서 출판사? 여기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작번호 이렇게 가지고 뭐 문재인 지지 이말 명예수이니까 나오는데 저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왜 납득하기 힘드냐면 주로 이제 개인이 아니고 출판사잖아요. 근데 저희 천년의 시작은 그분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시집 전문 출판사예요. 주로 시집만 거의 간행을 해왔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시는 15년 전
시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세운 출판사 천년의 시장. 국내에 몇 남지 않은 시 개간지를 발행하는 곳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건 처음이라고 한다. 시장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원래 지원금을 좀 받았었나요? 당연하죠. 이제 뭐냐면 이제 한 번도 그 우수 잡지 선정에서 배제된 적이 없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선택이 안 됐고. 근데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뭐 1,7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었는데 해마다. 최순실에게는 이 돈이 껌값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 가난한 시인들에게 1,7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비가 내려도 가뭄에 시달리는 나무에게는 얼마나 그 비가 답니까? 또 이런 소규모 출판사에서 간행하는 잡지에게는 그 1,700만 원도 정말 단물이죠. 단비입니다, 단비. 이재무 대표는 자신이 정부에 밉보인 이유를 되짚어보던 중 자신이 세월호에 대한 시를 썼다고 말했다. 누가 갖다 그 안양 분향소에다가 그 시를 배치를 했더라고요. 숭호단체인가? 해서 제 시를 가지고 이제 그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티셔츠를 만들어서 그걸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추모하는 시, 약속.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이야기에 늘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아무 제도 없이 죽어간 학생들의 참사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라면 거기에 공유하거나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랬죠. 후유증이 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온 시인데 그런 슬픔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선도해야 될 주체들이 오히려 그 슬픔을 방해하고 난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영화계의 자부심인 부산 영화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2014년 세월호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두고 부산 영화제 주최 측과 부산시는 갈등을 빚었다. 낮에 안 했습니다. 안 했어. 낮에 절대 안 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수습에 해난 구조 장비, 다이빙벨의 투입 여부를 다룬 이 영화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결국 부산 영화제에 다이빙벨이 상영됐고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국비 지원을 2014년 14억 6천만 원에서 2015년 8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했다. 이를 두고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정도였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반정부적인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들이 관객을 만날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려야겠다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뭐 작은 사례 하나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다이빙벨 상영극장의 자금원을 추적하고 배급사를 주시한 정황도 김영한 전 정무수석의 업무 수첩을 통해 드러났다. 세월호는 곧 박근혜 정부의 금기어였다.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시기는 2014년 여름.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출발점이 세월호라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 문외지라고 콕 집어 지적했다는 출판사 창비와 문학동네. 국내 문학계를 대표하는 두 곳은 세월호를 주제로 한 서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4.16 세월호를 생각하다라는 걸 특집으로 해서 이 중에 이 박민규 작가 눈먼자들의 국가가 이제 그 단행본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름호 그러니까 저희 문학동네 개간지를 통해서 여름호 가을호에 걸쳐 이제 두 계절에 걸쳐서 뭐 시인 소설가 사회과학자 분들한테 관련 글을 청탁을 해서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계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책으로까지 출간이 이어졌고. 하지만 정부에겐 눈엣가시였다. 문학동네는 세월호 관련 서적 출판 이후 보통 25권 정도 선정되던 우수 도서가 5권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SNS상에서도 이제 여러 반응들이 있는데 예, 그런 문학 동네를 좌파 문예지로 거론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말들이 많더라고요. 대통령이 왜 이런 오해를 하셨을까요? 책을 읽지 않으셔서 저희 책을 읽으셨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아예 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문체부가 주관하는 우수 도서에 정부의 세월호 대응을 비판하는 책은 단 한 권도 포함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은 2015년 연극계에서부터 시작됐다. 4월 11일 날 심사위원회 심사가 끝났는데요. 두 달 반 동안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월 18일 날 심사위원회를 재소집해요. 그리고는 특정 작가의 특정 작품이 포함된 심사 결과는 발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공연 예술 작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사 선정 과정에 윗선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는 한 연출가의 작품이 포함되면서부터다. 문예위 측에서 박근영 연출가를 후보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전작 개구리가 문제였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통치의 미학 그 노하우를 내 딸에게 전수시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밤은 여전히! 외놈의 앞잡이가 되고 밭 손수 혈서를 썼던 일을 만주 벌판에서의 그 치욕적인 활동을 학교 때 컨닝 페이퍼 안 만들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무슨 시험을 다시 보지 아닌 퇴학시키자! 초대하는 그 개구리 얘기하시는 네, 아버지를 문제 때문에 특수하게 우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고만국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연출을 하신 박근영 교수를 찾아가서 포기를 종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8월에 포기를 하고 말아요. 4월에 심의 끝난 것이 6월에 재심의를 요구했다가 8월까지 가면서 끝까지 포기를 종용해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때 그 과정에 당신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나머지 7명도 1억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취소가 된다. 포기해라. 시시저 공연은 잠깐 그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뵙게 돼서 박근영 씨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기 때문일까. 이렇게 아니 제가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건 없고요. 근데 대통령 풍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다 탈락시킨다.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문화 형성이 됩니까? 어떤 때는 비판도 허용하고 풍자도 허용하고 그래줘야 돼요. 문화예술위원회 문학 분야 심의위원을 맡았던 하응백 작가. 공정한 심사를 거쳐 후보 작품들을 선정해도 정부 차원에서 제외시키는 일이 있어 왔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없었고 위에서 이 검열을 한다. 근데 검열의 주체는 문체부인지 청와대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열을 한다. 그래서 18명은 줄 수가 없다. 아, 102명 중에? 102명 중에. 한 사람만 앞에 있는 한 사람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이윤택이더라고 그 사람이. 근데 이윤택은 내가 이 심을 할 때 내가 희곡 분야를 심사했기 때문에 이윤택을 1순위로 올렸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이윤택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점수상으로는. 도대체 대통령... 이윤택 연출가는 고등학교 동창인 문재인 후보의 찬조 연설을 한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 미담이 인간 문재인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는 연극계에서 더욱 강하게 작동됐다. 재정 기반이 열악한 연극계에 지원금은 정부의 무기처럼 사용됐다. 공연장을 운영하는 극단을 지원해주던 공간 지원 사업은 폐지됐다. 계속 있어왔던 지원 정책이었고 이게 연극계의 소극장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그러니까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없어질 일이 별로 없는
굉장히 공평하고 굉장히 쓸모 있는 그런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술위 쪽에서는 이 사업을 왜 없앴다고 하던가요? 이유가 뭐래요? 갑자기 15년부터 없앤 게? 이유를 별로 얘기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없어졌다. 네, 사업이 없어졌다. 네. 2014년 지원 대상에 선정된 10곳 가운데 7곳이 블랙리스트. 지원 사업에서 배제시킬 명분을 찾지 못한 정부는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다. 문건에 표시된 특이 사항이 바로 블랙리스트를 뜻한다. 지원 정책 자체가 있다면 갑자기 실적이 계속 좋았던, 계속 연극계에서 계속 굉장히 좋은 작품이 계속 생산되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이 극장을 이유 없이 뺄 수도 없고, 이 극장만 뺄 수도 없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계속해서 이 공간 지원을 받는 극장들이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계속 점수를 잘 주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금씩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소지를 아예 없애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되게, 지원금 자체가 없어지면 뭐 예술가들이나 이런 뭐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심사할 거리가 없으니까 점수를 잘 줄 수도 없고 뭐 이런. 만약에 공간 지원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가 없어지면 없어진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더 자세히. 공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또 다른 극단을 찾았다. 연우 무대는 대학로를 대표하는 극단으로 꼽힌다. 1977년 문을 열어 한씨 연대기, 칠수와 만수 등 창작 연극을 선보여온 연우 무대는 영화 살인의 추억의 원작인 날 보러 와요로도 유명하다. 배우 송강호, 유호성, 김윤석 등 연기파 배우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곳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심각한 경영난에 놓여 있다. 뭐 지인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어떤 다른 지원이었겠죠. 다른 지원 아마 저희가 이제 신청을 낸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제 제 이름과 연무대로 되어 있는 모든 사업자들은 이제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지원을 받을 거면 다른 회사나 다른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제 알았죠. 아, 뭔가 이게 뭐 검열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뭐 적어도 아, 내가 어딘가에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단체를 말살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자 이른바 물타기까지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야 할 책임은 뒤로 한 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문체부 관계자들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로 설 자리를 잃은 연극인들은 광장에 무대를 세웠다. 풍자와 해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을 안갚음으로 되받아친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서다. 왜 근데 블랙텐트인가요, 이름이?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생각했는데 저희 지금 제일 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블랙리스트 사건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인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도 하고 헌법을 또 유린한 행위이기도 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들의 극장, 그래서 블랙텐트. 시대착오적인 문화정책은 이들에게 은밀한 폭력으로 작용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창작 지원금의 상당 부분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것으로 제가 생활을 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연스럽게 합당하게 그 지원금이 필요한 작가들한테 갈 수 있는 게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 목줄기를 잰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편을 가르는 블랙리스트는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기 비우호적이라고 그래서 그 전부 말살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 한 정권이 들었으면 그 정권의 우호적인 세력만 살아남으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하자면 국가 운영을 하겠어요? 조선 시대나 이런 때도 보면 양반극이나 마당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예술 작품들은 대부분 권력을 비판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이든 모든 나라가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정권을 비판하는 문화예술을 옥죄기 시작한다면 헌법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자기 정권을 위한 사람들을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낸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만 쓰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 융성을 내걸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는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그리고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선 다양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관련 종사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획일화된 사고방식을 지향한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록의 대부 신중현 씨. 그의 아들 신대철 씨는 아버지가 유신 시절 청와대로부터 당혹스러운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여기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인데 뭐 이러저러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는 찬양가를 만들어달라. 그 아버지가 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거절하고. 그러니까 좀 이따 또 전화 또 왔는데 이걸 해달라. 왜 안 하느냐. 안 하면 당신 다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부의 뜻을 거스른 대가는 혹독했다. 미인, 거짓말이야, 아름다운 강산 등 이미 심의를 거친 곡들이 줄줄이 금지곡으로 묶인 것. 그냥 싫은 거죠. 그러니까. 네, 블랙리스트였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존재한다. 40년 전이랑 지금이랑 모양새가 약간 다를 뿐이지 그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신 정권에서 벌어졌던 어떤 문화 소위 문화 탄압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대놓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숨어서 하는 스타일이죠. 아 이게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독립 영화는 살아남기 더 힘들어졌다. 이제 블랙리스트 문건을 본 이후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과연 영화 산업 내에서 우리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 게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그 주류 영화들이라기보다는 비주류 쪽의 영화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게끔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좀 불이익을 주지 않았나는 생각은 듭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극장 프로그램에 간섭하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정부가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영화계의 평가다. 극장 자체에 지원해주는 예술영화관 지원 사업은 2015년 7월 폐지됐다. 대신 정부가 지정한 영화를 틀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생겨났다. 우리가 영화를 선정을 해줄 테니 그 영화를 틀었을 경우에 그 회차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라는 좀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바뀌게 된 거죠. 한마디로 국가가 선택한 영화만 틀어라는 거죠. 네. 예술영화 유통 배급 지원 사업은 작품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영화를 상영해야만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 영화계는 사회 비판적인 영화가 선정되기 힘든 시스템이라며 반발했다. 영화계의 사업 중단 요구에도 영화진흥위원회는 유통 배급 지원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영진이는 외국 예술 영화에 비해 관객이 적은 한국 예술 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그 영화진흥위원회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영화들을 선정할 때 이미 검열이라는 개념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네네. 이미 그렇게 선정된 영화들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런 영화들을 배제해버리고 이미 그런 검열을 통해서 독립영화가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전에 자율성에 대해서 그 답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열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강화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비상업적인 영화들을 상영하면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온 예술영화 전용관이 경영 악화로 차례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독립예술영화가 처한 환경은 점차 황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정해준 영화를 틀지 않을 경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 것. 이거는 뭐 말이 저희가 국도예술관이고 저기 뭐 대전아트 시네마즈 실질적으로는 뭐 그냥 국가에서 던져주는 영화 틀는 곳밖에는 되지 않는 너무 획일화되어버리는 상황들이었고.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예술가들은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몇 년간 쓴 작품집이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인정받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배제당하고 난 뒤에 이들이 가졌을 좌절감, 절망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이게 할 일입니까? 국가가 작가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유 없이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은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을 정의하면서 그중에 언급하고 있는 사유가 정치적 견해거든요.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하게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이니까 헌법 11조에서 말하는 평등권 침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석구석 뭐 안 위반된 게 없어서 사실 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검열에 빠진 예술인들의 절망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저희들 굉장히 오랫동안 DNA에 이렇게 일종 정부하고 반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한 뭐 일종 두려움, 뭐 이런 것들, 그거에 의한 자기 검열, 뭐 이런 게 아주 굉장히 깊게 박혀 있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문화는 문화로, 창작은 창작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거에 판단은 관객들이 하는 게 맞거든요. 비판의 목소리 다 잠재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런 대형 사고가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의견이 딱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보다 다양한 의견들 충돌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워 보여도 훨씬 더 유연하고 훨씬 더 강력한 체제다라는 그 믿음,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걸 깬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술을 권력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했던 박근혜 정부. 결국 오늘 오전 조윤선, 김기춘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예술가들의 삶을 파괴한 블랙리스트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권력은 짧고 예술은 길기 때문이다.